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드디어 신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다려왔다. 오늘은 스토커즈 구독자님들을 아실만한 브랜드 세터 신상 추천편인데요. 2022 SS 세터의 테마는 Grocery Market. 토요일에 쉬다가 느지막히 편하지만 멋들어지게 입고 슈퍼마켓에 가서 와인 한 병 들고 친구네 집으로 가는 그런 갬성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세터 SS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무지한 실루엣에 짧은 기장감, 내추럴하게 은은한 컬러감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비자 니트가 뉴 컬러가 나왔어요. 트렌드 컬러감에 맞춰서 라벤더 컬러를 사용했는데 이비자 그 특유의 은은한 맛 때문에 강하지 않은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컬러적으로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반색 컬러가 아닌 원사 자체를 부분 염색을 해서 짜줬기 때문에 그 특유의 멜란지감을 실 자체에서 내주신 거예요. 은은하고 분은하게. 면 니트 특성상 축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걸 실루엣적으로 좀 더 강조해가지고 편안한 맛을 내준 게 바로 이비자 니트예요. 구멍숨 무슨 메쉬 소재감의 니트 짜임이지만 실제로 비침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어? 나 안에 아무것도 아닌 거 딱! 또한 니트이지만 면이라서 세탁이 쉽기 때문에 그냥 티셔츠 대용으로 편히 입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세터의 무드로 흑청 데님을 뭔가 좀 은은하고 내추럴한 맛으로 풀어주기에도 좋은 코디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 시원한 코디도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땐 화이트 데님과 매칭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좀 화사해진답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제 원픽인데요. 가격적으로는 좀 사악하긴 하지만 만져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실 거예요. 제 원픽은 바로 요요요요 그물 후드. 가격대는 좀 있지만 포인트 아이템으로 소장력도가 뿜뿜하던 아이템은 바로 요 제품이었습니다. 메쉬 그물 후드들이 다양한 브랜드에서 소개되지만 요 제품은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사물살을 사용해도 좀 더 탄탄해지고 무거워지기는 했지만 그물 후드라고 해서 너무 헤블레해버리는 게 좀 막아져서 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니트 짜인 부분들을 보니까 부분 신경 쓴 게 보였습니다. 밑단과 후드 쪽에 잡아줄 때는 잡아줘야 되는 쪽 짜임이 다르고 지퍼 쪽 짜임도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컬러는 두 가지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건 아이보리 느낌이 나지만 개인적으로 가을에 다시 꺼내입기 좋겠다 싶은 건 이 브라운 컬러였습니다. 트렌디한 니트 짜임을 써줬지만 실루엣적으로는 되게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후드예요. 총장도 엄청 짧지 않고 기본적인데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시고 이렇게 지퍼 밑에 쪽 열면 다리 길어 보인다! 세터스의 코디를 보시면 요 메쉬에 이렇게 등등하게 I can see you 요런 포인트를 살려서 안에 그래픽 티셔츠와 매칭을 해주신 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보일랑 말랑 하는 게 좀 더 자극적인 거! 보일랑 말랑. 하지만 꼭 프린팅 티셔츠랑 매칭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투 개인적으로 셔츠랑 매칭을 해줘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대신 셔츠는 단추 한 두어 개 정도 풀어주는 걸로 시원해 보이라고. 답답해 보이지 말라고. Stalkers. 다음은 작년 시즌 오가닉 내추럴한 무드를 풍겼던 그린 컬러감 그리고 실루엣적으로도 매력적이어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요. 니트 베스트! 뉴 컬러로 블랙 제품이 나왔는데 오가닉한 베이스 컬러가 되는 이 아이보리 컬러감 위에 굉장히 대비되는 블랙 컬러를 얹어줘서 되게 시선 집중되는 니트 베스트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붉은 실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튜브사를 사용해줘서 실제로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짜임 자체가 엄청 짱짱하게 짜이가 아니라 루즈하게 짜져서 응? 이거는 응? 입은냥 마냥 제가 워낙 코트 니트에 처지는 느낌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실루엣적으로도 루즈하게 해줬고 적당히 파진 이 브이넥 라인까지 합쳐져서 시원해 보이면서도 그 코튼 니트만의 그 감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품은 여유롭게 총장이 엄청 길지 않아서 바지 선택도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세터의 옷들은 옷이기는 하지만 살짝 악세사리인 듯한 느낌을 자주 주는데 이 피스가 특히나 그래요. 걸치면 뭔가 포인트 추가템이 되는 느낌? 세터 사장님께서도 멘탈리티에 굉장히 진심인 편인데요. 룩북을 보시면 이 니트 베스트 그냥 니트 베스트만 입으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래요, 그죠? 우린 좀 보수적인 편이잖아. 세터의 감성을 살리면서 조금 가릴 때 가려보자면 이너를 브이넥으로 입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시원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치만 꼭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냥 여러분이 갖고 계신 블랙 티셔츠, 뭐 흑청, 데님 같은 거랑 매칭해주시고 그 위에 요 니트 베스트를 얹어주시기만 하면 포인트 아이템. Stalkers. 마지막 추천템은 바로 부클 가디건. 세터에서 옷을 추천한다 하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제품보다는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관종 아이템을 찾기 마련이에요. 부클 텍스처감의 니트인데 이게 터치감 자체가 굉장히 막 따뜻하고 막 철감이 느껴지고 막 그런 부클이 아니라 좀 더 바삭하고 시원한 느낌의 부클입니다. 몸판에 굵직하게 들어가준 라인감이 돋보이고 소매단과 밑단은 립 처리를 해주는데 조임이 엄청 심한 편은 아닙니다. 이 가디건 또한 세터 사장님이 얼마나 멘탈리티에 진심인지 알 수 있는 제품이죠? 가디건 여밈이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버튼이 끝까지 쇄골 정도까지 잠기기 때문에 맨살에 진짜 완전 가능! 입어줘!
입자. 컬러링은 세이지 그린과 아이보리로 나오는데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지만 세터만의 세이지 그린 컬러감 굉장히 오묘하게 예쁘더라고요. 세터만의 르르라라 토요일 어? 슈퍼마켓 쇼핑 룩은 그래픽 티셔츠 편안한 실루엣의 데님에 세터 아이템을 얹기만 해도 그 룩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때 감성을 좀 더 얹어줄 거는 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자 입고 없고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저렇게 입어야 되냐? 누노. 좀 더 깔끔하게 입자 하신다면 면 팬츠 티셔츠 입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이지 그린 컬러감이 화이트 진이나 크림 진에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포인트 아이템.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2022 SS 세터 제 추천템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니트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세터 니트가 마음에 들기도 해가지고 니트들만 어떻게 가져왔네요. 추천을 드렸으면 여러분들도 입어보셔야겠죠? 미스 블랙 두 제품, 팔로 그린 한 제품으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 계속해서 제 눈에 들어온 신상 제품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아 신상이 최고야, 짜릿해! 쇼핑하고 싶었어요. 그럼 안녕!